국민의힘 중앙당 상임고문이신 유준상 고문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구로구에는 호태바람, 호중석과 태용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런 느낌을 안 갔습니까? 그럼 이럴 때 박수를 쳐야죠. 오늘 보니까 벌써 이미 송파에서 국회의원 당선 확정된 배현진 의원이 왔는데 그 바람이 여기까지 오는 거. 그리고 우리 김경엽 여기 비대위원, 아까 김예지 의원 가셨지만 또 두 분이 오셨으니까 또 비상의 선거다. 오준석 후보가 얘기한 대로 이번 선거는 단순한 구로구의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위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선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로구에서는 투표혁명이 일어나야 돼. 일반적인 투표의 생각을 하게 되면 구로의 이름도 바꿀 수 없고 새로운 구로 시대도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오늘 제가 국회에서 열리는 105주년 의정년 그래서 기념 그게 참석하고 왔는데 그때 오신 의원들 많은 분들이 야, 그 구로구 호준석 후보, 태용 후보 어떻게 돼가느냐 그랬더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거기 가서 말이지 우리 축하의 뜻도 보내주고 이 선거사무소 개선을 위해서 큰 바람이 불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첫째,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호준석 후보는 YT 창사 이래 제가 즐겨봤던 호준석 뉴스인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새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후보가 호준석 후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또 정치 연세대학 정치에 우리가 나와가지고 애교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한 실력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호남 광주에 있는 광주방송의 앵커 박영환 또 앵커 왔고 따따부터 배승희 교수도 왔는데 이미 이건 대세가 거리 가야지. 무슨 롯데는 영남 사람이 지지하고 혜태는 호남 사람이 지지하는 그런 선거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능력이 있는 후보를 해서 역사를 바꾸는데 여러분에게 기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